아침. 안녕하세요. 주간 아이돌 MC 강입니다. 주간 아이돌 MC 은혁입니다. 자, 은혁이 형. 네. 우리 주간 아이돌에 출연하는 아이돌들이 퍼포먼스는 물론 완벽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것꾼이라고 하죠. 이것꾼? 예. 이때. 네.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퀴즈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바로 퀴즈예요. 잠시만요. 이것꾼. 아, 팬들 마음을 약간 사냥하는 사냥꾼? 어? 사실 그것도 말이 되는데. 네네네. 하지만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네네. 퍼포먼스와 함께 기본인 이것. 네. 바로! 소리꾼입니다. 소리꾼. 예. 아, 이번 주 최고의 소리꾼들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 스트레이키즈. 와. 우리 소리꾼들 오랜만이에요. 우리 스키즈와 함께 네. 주간 아이돌 100회, 1000회, 100회 이미 지났지? 만회까지 쭉쭉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스키즈가 네. 정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촛불 끄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얘들아 고마워.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네. 우리 또 네. 소리꾼도 네. 소리꾼이지만 축하꾼이에요. 축하꾼. 맞아요. 네, 축하꾼들로 함께 해주셨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와주는 친구들인데 네. 자, 오랜만에 왔어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대박!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정말 이 볼 때마다 에너지 넘치고 네. 활기차고 그러게요. 참 좋아요. 맞습니다. 네. 이 오랜만이라 더욱더 반가운데요. 우리 K-POP 최고의 춤꾼이자 소리꾼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요. 얼굴만큼 성격도 잘생긴 창빈 씨. 아, 네. 이거는 본인, 네. 본인 장점이라고 셀프로필을. 근데 이 창빈 씨가 승민 씨. 네. 이 승민 씨가 이 닭가슴살 쉐이크를 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결국 승민 씨가 스스로 주문을 사 먹었다고. 그걸 조금 안 주고. 아니 잘생긴 창빈 씨가 왜 갑자기. 저는 닭가슴살이라는 거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 생각하거든요. 오. 아, 근데 운동을 해야지만. 네, 운동을 해야지. 근데 운동을 하지 않은 네. 얘가 비싼 닭가슴살 쉐이크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식으로 먹는 그런 음료가 아니다. 그쵸 그쵸 그쵸. 혼담해요? 운동 해봤잖아요. 사실 그 정도쯤 나눠줄 수 있죠 사실. 잘생겼는데 닭가슴살 쉐이크 뭐 얼마나 한다고 그거. 맞아 사실. 승민 씨 그거 좀 못 줘요? 아, 알았어. 승민 씨 얘기를 좀 들어봐요. 승민 씨 그때 좀 섭섭했을 수도 있겠어 좀. 아 그때 이제 그냥 먹으려고 했어요 처음인데. 아 근데 또 형 거니까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거? 그걸 30분 뒤에 읽었더라고. 아, 그 기다린 거야 30분 동안? 형 건데.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허락은 받아야 되니까 기다렸는데 오. 결국에는 안 된다. 어머나. 안 된다 뭐라 그랬어? 뭐 문자로 한 거야? 직접 뭐. 사 먹어라. 너무했어요. 아, 근데 아니, 이렇게 들으면 진짜 너무하긴 한데요. 자, 뭐 앞으로는 좀 이렇게 사이좋게 좀 나눠 먹기를 좀 바라면서 네? 이것 말고도 사실 우리 창빈 씨가 멤버들에게 네? 좀 여러모로 좀 많이 언급이 됐더라고요. 인기쟁이야, 인기쟁이. 네. 한 씨가 네? 창빈이 형의 빨리 말하기를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컴백 전부터 네? 이렇게 기대를 한껏 모은 정규 2집 앨범 네? 요거에 대한 그 소개를 좀 정확하고 길게 네. 빨리 말하기로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 네? 네. 자, 준비됐어요? 하하하! 역시 창빈이다. 자, 창빈, 렛츠고. 레디, 액션! 스트레이키즈가 정규 2집 앨범 노이즈로 거의 1년 만에 들어왔는데요. 정규 앨범 연애 분야 들어있고 이번에도 역시 스릴라차 그리고 유닛곡은 멤버들 다 같이 전곡 작사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오케이. 정말 대단하죠. 차이트곡 소리꾼 듣자마자 우르락 쾅쾅쾅쾅 천둥 우와. 목에 맞은 것처럼 찌릿찌릿한 전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줄 뜯게 직접 씹고 딱 맛보고 즐기고 판단해 보시죠. 와 역시 창빈. 그렇지. 아주 실수. 네 역시 레전드 역시 예. 명불 허전이에요. 아, 진짜 이렇게 수고하고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하니가 예. 레디
액션! 스트레이키즈가 정규 2집 앨범 노이즈로 거의 1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정규인 만큼 14곡이나 들어있고 이번에도 역시 3연차 그리고 유닛 곡은 멤버들이 다 같이 전국 작사를 작곡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해서 타이틀곡 소리꾼을 듣자마자 룰캉캉 천둥 번개 맞아 같은 것처럼 천둥 번개에 맞은 것처럼 찌릿찌릿한 저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대 이게 뒤쪽 듣고 듣고 맞고 지금 반대리고 있어! 와! 자! 막판에 덜컹덜컹 하면서 아 어떡해요! 실패! 실패! 아 근데 아니 내가 앞에까지는 조금 더 빠른 느낌이 있었어. 맞아요, 맞아요. 순간 있어 보였는데. 네. 너무 잘하네요, 창빈이 형. 방금 한 씨가 이거 소개를 할 때 제일 응원했던 사람. 예? 승민 씨. 자, 지니까 너무 아쉬웠나 봐. 창빈이가 이긴 게 나가지고. 승민 씨 어떻게 도전 한번 해볼래요? 오, 진짜 가자. 진짜 가자. 승민 씨가 창빈이 이기는 거야? 자, 승민 씨가 자, 준비. 자, 레디. 액션! 스트레이키즈가 정규 20 앨범 노이즈로 1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액션! 스트레이키즈가 정규 20 앨범 노이즈로 1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정규인 만큼 14곡이 다 들어있고 이번에 역시 3야차 그리고 유닛 곡 멤버들 다 같이 전국 작사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잘한다! 정말 대단해서 타이틀곡 소리꾼 듣자마자 우르컹컹컹 큰 번개 맞은 것처럼 찌릿찌릿한 저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뒷대 있게 직접 신곡 듣고 맛보고 즐거운 판단을 보시오! 와! 야, 나! 끝이야! 진짜로? 이거 이제 인정이야. 창빈! 우와! 진짜 안 보이죠? 지금 창빈이가 안 보인대. 야, 그러면 예. 야, 지금 스트레이키즈 예. 야, 단연 1위는 승민! 와! 야, 대박이야! 승민! 한이도 놀랐어. 아, 맞네. 한이가 사실 이걸 제안을 한 건데 네. 한이도 놀라고 야, 창빈이도 지금 놀라고 멤버들도 다 놀랐어. 자, 그럼 스트레이키즈의 소리꾼의 귀와 눈을 집중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Let's go! Yeah, let's go! 자리는 내가 참다 태도는 소포하게 되기를 폭주하는 기관처럼 물에신 허리케인이 뒤집어진 우산 잔소리꾼의 최후라 우리족구라 나무꾼은 어서 돌아가시오 여긴 나무랄 데가 없네 납작해질 리 없는 콧대와 핏대와 함께 세운 집대 훨씬 더 웅장하게 되는 경고 소리 뭐야? 아 진짜? 퇴퇴퇴 와! 왜 이렇게 가득 아, 왜 이렇게 가득 아, 와! 아, 역시 퍼포먼스는 스트레이키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 중간에 재밌는 게 많더라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오! 킬포인트가 하나 기억에 많아. 많이 남아. 네, 많이 기억에 정말 많이 남아. 와! 되게 볼거리가 다양해. 맞아, 맞아. 네, 대단했습니다. 예, 역시 최고의 춤꾼이자 이 소리꾼들. 자, 이번엔 소원꾼으로 한번 변신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주간 아이돌에 주문하세요. 무엇이든 이루어드립니다. 주간아, 소원수리 센터! 센터! 자, 사전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우리 팬분들이 직접 쓴 소원을 접수를 했는데요. 네. 스트레이키즈, 우리 스테이의 소원이니까 이거는 또 다 들어주셔야죠. 아, 네. 준비되셨죠? 네. 자, 그럼.
스트레이트 키즈의 첫 번째 소원 보여주세요. 이제 같은 팬분들끼리 이제 만나 길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네.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걸 시그널 이런 거를 시그널? 정하는 게 이제 유행이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스트레이키즈가 한번 정해주면 어떨까? 얼마나 의미 있겠어요. 자, 한이랑 리노가 자 스테이예요. 뭔가 스테이 느낌이다. 어, 저 사람 스테이 같은데? 노래가 키즈 노래? 노래가 노래가 키즈 노래? 야, 이거 길에서 어떡하니? 야, 스테이가 이거 길에서 어떻게 해? 너무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야! 스테이는 정해주는 대로 해야지. 아, 스테이는 잘할 것 같은데? 자, 스테이 여러분 잘 보셨죠? 정신박하다. 자, 길 가다가 스테이다! 네. 자,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다음 소원입니다. 네. 다음 소원은 우리 또 스트레이키즈가 또 먹방에 또 진심이잖아요. 네, 음식에. 네. 스키즈 멤버 중에 먹방의 대명사라고 하면 또 누가 있을까요? 찬이 형? 찬이 형? 한 3명만 뽑아보죠, 3명. 그리고 또 한이가 또 한이 올해 음식 이렇게 보관하자.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 INC가 어떤 먹방에 자신 있다고 썼더라고요. INC가요? 네, 우리 막내인데 뭐라고 썼어요, 셀프 프로필에? 아, 제가 네. 한 입에 형들보다 많이 넣을 수 있다고. 오! 이미 시작 커요. 아, 그래? 이 저장 공간이 크구나. 네. 그러면 예. 요거를 맛있게 그냥 뭐 먹는 거는 좀 그렇고 그럼 누가 더 먹방에 찐심인지 대결 한번 해보죠. 아, 대결이에요? 네. 대결이다. 자, 대결 메뉴는 네? 먹방의 대명사 네? 치킨으로 갑니다. 네, 치킨. 자, 근데 또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저희가 상황 설정을 하나 넣을게요. 네. 자, 그럼 먹방의 찐심인 스키즈 1등 멤버는 누굴지 이 자리에서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네, 자, 치킨 나와주세요. 와, 이거 어때? 한 명씩 한 명씩 갈게요. 와, 진짜 맛있겠다. 내가 진짜 몰래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자, 본인이 먹고 싶은 치킨을 들어주세요. 아예는 프라이드 닭다리를 주었습니다. 역시. 네, 우와.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멤버들도 표정을 좀 잘 봐주세요. 당연히 이거 조용히 먹어야 되죠. 자, 먼저 아이엠부터 갑니다. 자, 레디, 액션! 자, 방찬 갑니다. 한 조각밖에 없어요. 네. 자, 이번에 한이 먹고 싶은 치킨 들어주세요. 한이 평소에 치킨 좋아해요? 저 너무 좋아합니다. 어제도 먹고 왔어요. 진짜로? 네. 먹방의 진심이 한. 오케이. 진짜 맛있게 했어. 방 소리 냈어요? 참 좋았는데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63까지 예. 올라왔어. 너무 맛있어서 표현을 해버릴 수밖에 없었대요. 일단 실패야. 내가 봤을 때 몰래 먹을 수가 없어, 한이는. 자, 그럼 이렇게 조용히 맛있게 먹기 우승자 누군가요? 자, 그럼 우승자는 방찬! 방찬 씨에게 이 모든 치킨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개개인 맞춤형 소원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와 필릭스에게 궁금하대요. 예? 네, 바로 가야죠. 요게 와, 이거 추억이다. 바비바비바비바비바비바비 아 냠냠 라차의 보피보피 음악 주세요! 잘한다!
귀엽네. 그렇게. 아, 너무 귀여워. 창빈이. 아, 이거 몰라? 춤 몰라? 뭐래? 어? 할 줄 모르니. 자, 알았어. 장착이야. 자, 창빈. 창빈, 그래, 현지 와봐요. 창빈, 그래, 현지 와봐요. 오, 렛츠 고. 아, 현지 왔어. 저요? 자, 갑니다. 네. 음악 주세요. 잘한다, 현지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현지기, 귀엽게. 그렇지, 그렇지. 현지기, 화이팅. 그렇지, 현지기, 화이팅. 이거야. 그렇지. 이게 포인트야. 와, 그렇지. 창민이가 이거. 창민이가 알고 있네. 그러게. 예. 아, 예, 어,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네, 코너스까지 이렇게 또 직접 네. 스트레이키즈가. 네. 자, 그럼 또 계속해서 개인 궁금증 소원 들어볼게요. 네. 야, 오늘도 신체 사이즈에 대한 궁금증들이 와,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이즈. 와, 진짜로? 우와. 와. 자, 방찬 씨부터 그러면. 들어오세요. 네. 어깨 형 광배 다 빼요. 광배 넓혀요. 광배 다 빼요. 광배 다 빼요. 어제 급하게 광배 빼야 돼. 네. 광배 빼야 돼. 야 직각 완전 직각. 야 우와, 이거 뭐야? 우리가 짱이야. 어깨 진짜 넓지 찬이 형. 어깨 모양 자체가 너무 예쁘고 그 멋있는 어깨야. 어, 딱 직각으로. 자 갑니다. 잡을게요. 네. 자. 우와. 자 여기까지. 자 길이는 54cm입니다. 와. 부럽다. 우와. 54. 우와 진짜요. 진짜 54. 딱딱하다. 자 그리고 창빈이도 어깨. 자, 아, 어깨는 창빈이 어디? 창빈이 어깨. 사실 승민이한테 닭가슴살을 안 줄 정도로 네. 운동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운동에 대한 자부심이 그럼요. 있잖아요. 어 근데 우와 팔 봐. 와 이 벌크업이 장난 아니네. 네. 어, 창빈 포징 한번 해줘. 포징. 응. 포, 포징 한번 포징 뭐 있잖아. 창빈 포징. 아 그렇지. 창빈 포징. 아 그렇지. 해줘. 그렇지. 난 이 포징들이 좋아. 이 근육남들의 포징들. 예. 잘한다. 자 갑니다. 와 근육 옹골차다. 야 잠아. 야 가슴. 가슴 왜 그래? 야 가슴. 야 옹골차다. 아니 가슴이 나올 수밖에 없네. 너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광명 광명만 드릴게요 형님. 야 진짜 운동 맞. 렌즈에서 보겠다 야. 귀엽냐? 어 근데 창민이도 어깨가. 어? 야, 왜? 야, 이거 54. 오! 야, 가슴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니, 아니야, 어깨 맞아, 이 뒤에. 아니, 가슴이 좀 이래가지고. 제가. 아니, 방찬이랑 같은 기록이에요, 지금. 아, 가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 섹시하네, 섹시하네. 자, 그리고 이번에 네. 현진 씨. 얼굴이 진짜 조그만데 여기에 정말 오밀조밀하게 눈코입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입술이 진짜 매력 포인트긴 하더라고. 자, 갑니다. 2.3. 어! 2.3 정도. 오. 네. 초간이 예쁘네. 자, 마지막 소원이죠? 네. 자, 주간화에서 최초 공개합니다. 음악 주세요! 알잖아, 널 가만히 둘 수 없어. 야 역시 방찬 현진이 와. 맞죠 맞죠. 나중에 한번 어떻게 한번. 그러니까 커버 한번 해 우리도. 이렇게 나도 강박 한번 해. 야 기가 막히네. 야 나도 움직이게 만드는 이 강박 무대. 네네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테이들의 소원을 들어봤는데요. 소원을 들어준 소감이 어땠어요, 승민 씨? 스테이의 소원도 소원이지만 멤버들이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스테이한테 그런 보여주고 싶었던 걸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코너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또 스테이 분들이 네. 굉장히 흡족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앞으로도 주간화 소원 수리 센터는 꾸준히 운영될 예정이니까 네. 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 코너는요 내 아이돌의 특별한 플레이리스트 선곡 파임 위클리 플레이리스트. 위클리 플레이. 아 광희 씨처럼 네. 우리 스테이 분들 또한
오늘이 생일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스트레이키즈가 아주 색다른 무대를 준비를 했죠. 네, 어떤 저희 준비했죠? 찬이 형이랑요, 이엔이랑 네. 저랑 그 데이식스 형님들의 노력해볼게요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데이식스의 노력해볼게요. 네. 어, 사실 그 승민 씨가 데이식스의 또 짱팬, 짱팬이라고. 아, 그죠. 맞아요, 맞아요. 완전 짱짱 팬이어서 준비를 한번 해보고. 선곡의 이유는 약간 좀 승민 씨의 어떤 바람이 있었겠네요. 아, 뭐. 약간은 있었지만 그래도 예. 뭔가 스테이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저희를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약간 응원해주시고 약간 언제나 이렇게 항상 보듬어 주시니까 뭔가 더 노력하겠다라는 저희의 마음을 약간 담아봤습니다. 스테이를 향한 마음이 담긴 노래라고 네.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스트레이 키즈의 감성 넘치는 무대가 지금 재생됩니다. 재생됩니다. 우후. Let's go! 참 못난 나인데 늘 한결같은 얼굴로 기다려주던 그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느낌으로 만나니까 네. 새로운 느낌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방찬 씨 이렇게 노래까지 잘하면 네. 팔방찬이에요. 팔방찬. 팔방찬이. 맞아요. 팔방찬이 좋다. 그리고 아이엔은 언제 이렇게 커갖고 노래까지 잘했대. 네. 어? 네. 아 그리고 아니 승민 씨는 왜요 왜요? 말해 뭐 입만 아프죠. 세 분의 음색이. 네.
정말 잘 어울려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몽글몽글한 소프트 퀴즈도 만나봤으니까 네? 이제는 또 주특기 네. 마라 퀴즈를 또 만나봐야겠죠. 아, 맞습니다. 예. 자, 중간 아이돌의 시그니처 코너 2021 랜덤 플레이 댄스! 예. 퍼포먼스 하면 네. 스트레이 키즈거든요. 1차 기대해봐도 되나요? 1차 시도 성공? 1차 시도 1차요? 성공? 1차요? 아, 1차요? 아, 가볍게 한 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에이, 스트레이 키즈인데 1차 성공. 1차 성공! 1차 성공!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니래. 아, 네, 형님! 네, 그럼. 좋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사냥꾼의 눈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시고요. 1차 시도 음악 주세요! 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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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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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한다! 밀어! 미르스 버프 너무 좋아! 미르스 버프 너무 좋아! 야, 기억나! 기억나! 뭐야, 이거 왜 이래! 기억나! 기억나! 뭐야, 이거 왜 이래! 잘한다! 기억난다! 기억나는 게 놀라워, 지금! 몸이 가능해! 몸이 가능해! 아, 여기까지는 뭐! 네, 무난하게! 무난하게 가야죠! 아! 내 파트네! 아! 내 파트네! 자! 뱀도! 뱀도! 2절! 몇 절이야? 우와 뭐야? 몇 절이지? 아! 몇 절이야! 아! 몇 절이야! 야, 웬일이야? 2절. 야, 교통사고가 너무 나는 거 아니니? 아닙니다. 야, 지금 내가 필릭스를 경고를 일단 주고 계속 그래도 지켜봤는데 교통사고가 계속 나. 아니, 문이 없으면 어떻게 백도어인데. 아니, 문 지나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아, 근데 이미 왜 이엔이 앞에 있지? 했는데 또 두 명 있어갖고 어디지? 1절인가 싶었어. 필릭스는 계속 근데 계속 가고 싶은데 막혀가지고 이렇게 와 너무 헷갈린다. 잠깐만, 근데 스트레이키즈 어떻게 지금 두 번째 곡에서 이러면 안 돼요. 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방금 거는 몸풀기였고 이제 첫 번째 시도 1차 시도. 아니, 몸도 안 풀렸어 내가 봤을 때는. 2차 시도 자신 있죠? 아, 당연하죠. 이거 살짝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갑니다. 랜덤 플레이 댄스 2차 시도. 네. 자, 음악 주세요. 달라? 와. 야, 맨날 1차. 야! 야, 이거 배속. 야, 이거 배속. 아, 잘한다. 와. 오, 아, 이거 잘했어. 그렇지. 개. 그렇지. 야, 리노야! 박사님! 야, 쟤네 뭐야? 야. 오케이! 자, 쿠키! 내가 좋아하는 노래야! 그렇지! 자연스러워! 그렇지! 자연스러워! 야, 한이 위험했다! 네! 야, 무슨 부작용이야 지금? 아니, 왜 이런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편곡을 해가지고 많은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이게 섞여 있어요 지금. 아, 지금 머릿속에 편곡의 부작용. 네. 아 편곡의 부작용이네. 맞아. 자, 그렇지만 네. 또 마지막에 성공해야 또 드라마틱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 드라마를 아는 친구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스트레이 키즈 랜덤 플레이 댄스 3차 시도입니다. 네. 음악 주세요. 개구리야. 날라다니는데? 자, 자 이거 자 스트레이 키즈 실패입니다. 자 저희가 여기 201 랜덤 플레이 댄스를 얻었던 건 리노의 날다람쥐 같은 그런 다람쥐 짤을 남기고 어떻게 이렇게 팔짝팔짝 뛰나 몰랐어요. 예, 예. 네. 네. 귀여운 짤을 남기고 저희는 네. 다음 콘서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안아주면서 끝내죠.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 우리 소리꾼들 네. 아직 성대 아직 멀쩡하죠? 네. 자 다 같이 소리 질러! 자 그렇지. 그래서 이 기운을 제대로 발산할 맞춤형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속에 소리꾼. 소리꾼. 아 우리 한 씨가 네. 또 이 소리꾼 컨셉의 진심인 게 네? 주간에서 고요 속의 외침을 네. 하고 싶다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죠? 아 맞아요. 네, 한 씨의 한 풀고 가죠? 네, 한 네. 풀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네네네네네. 자 그러면 한번 짝꿍을 한번 골라볼까요? 자 하나씩만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여기요. 예스. 예스. 바로 옆에 있는. 어 창님이. 예스. 예스. 바로 옆에 있는. 창님이 어 잠깐 떨떡했던 것 같은데 뭐야 표정 왜 그래 뭐야 커플룩이네 커플룩이네 이렇게 진짜 커플룩이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팀이 예. 정해졌습니다 자 준비 시와 자 영화야 영화 오 영화인데 어 애기 있어 베이비 어 근데 어 그거 응 애기 어 그거 응 애기 버스 베이비 어 맞아 버스 베이비 어 맞아 오케이 와 자 하나씩 할게 오케이 아자 자 하나씩 할게 하나씩 오케이 아자 1, 2, 3 오케이 자 그다음에
A line. Line. A line? Yeah. A line? In Korean. What's a line in Korean? 야, 영어... 거짓말. A line? 거짓말? A line in Korean. 야, 영어 들어가니까 더 헷갈려, 이거. 발음 하나 차이다. 저 어떻게 말하지? 아, 뭐지? 머리 아프다. 이거, 자, 먹는 거야, 먹는 거. 패스, 먹는, 패스. 먹는 거? 먹는 거야. 오케이. 네,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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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뜨거워. 뜨거워. 그 중국집 가면 많이 먹을 수 있어. 중국 식당. 짜장면이랑 제발 패스. 이거. 이거? 짜장면이랑 패스 하나 짜장면. 그리고 패스 먹어야지. 패스 패스? 패스? 아, 패스 해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돼. 아, 패스. 오케이. 패스. 오. 잘했다. 우리 회사 버스. 회사? 회사 버스. 영어로. JYP. 영어로. 두 개에서 그 이거 숙소에 있는데 숙소인데 숙소에 있는데 아무도 안 써 아무도 안 써 아무도 안 써 TMI TMI 있는데 아무도 안 써 숙소에 있는데 아무도 안 써 오븐 아니야 아니야 그 다른 거 다른 거 쉐이커 아니 다른 거 안 쓰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다른 거 안 쓰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다른 거 그 쉐이커 그 365도 막 막 12분 이렇게 해서 부엌 부엌 부엌에 있는 거 부엌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그래 그래 부엌에 뭐 쓰지 아니 아니야 the black one 비슷해 근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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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 오케이 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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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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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인데 피자 피자 비싸 피자인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비싸 비싸 야 형 너무 귀여워 아니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야 형 너 너무 귀여워 아니 숙소에서 아무도 안 쓰는 거 왜 진짜 안 들려요 아 맞아 에어프라이 숙소에서 아무도 안 쓰는 거 에어프라이 아무도 안 쓰는 거 에어프라이 에어프라이 야, 다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 짬뽕을 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아 이건 그러니까 하나씩 라인. 하나씩 설명하려 했는데 라인 아 라인 라인인 줄 알았어. 그 1, 2, 3 그리고 라인 에이, 이제 라인 중국집 예, 다 나왔는데 너무 어렵죠. 어렵다. 자 이렇게 해서 방찬 피닉스를 총 두 개 성공했습니다. 왜 맞췄어? 괜찮아. 좋은 거 잘했어. 좋습니다. 자 다음 네. 우리 한 그리고 승민. 자 이엔이 이엔이 하고 싶었던 말 있어요? 그래 해봐봐. 하고 싶었던 말이요? 승민이하고 한이한테. 둘이 바보 같냐? 야 네가 바보 같다. 야 네가 바보 같다. 둘이 바보 같냐? 아 부끄러. 야 네가 바보 같다. 귀여운 바보. 야 자기가 제일 바보 같지. 둘이 바보 같냐? 자 오케이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준비 시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오. TV 옆에 앉는 거 집에 TV 집에 줘라 텔레비전 옆에 옆에 텔레비전 옆에 멤버 금색 앉는 거 금색 앉는 거 안 들려 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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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고기 골드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웃겨 패스 골드 아 패스 할게 웃겨 패스 골드 아 패스 할게 형 우와 우와 왜 이렇게 어려워 우와 진짜 어렵다 점프 한국어로 점 점프 스페이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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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눌러 스페이스바 눌러 뭐? 말해봐 스페이스바 스페 패스 할게 패스 고개를 써도 돼 고개 써도 돼 그 염 아니 안 되지 머리 끝에 먹는데 머리 끝이 자라 와 뭐 머리 끝이 막 자라 야 머리 끝이 진짜 미안하다 나 진짜 머리 끝이 헤드폰 불통의 머리 끝이야. 끝부분 머리 끝부분이 아 탈색 뭐 탈색 머리가 달았어 머리에 달린 거 머리카락 이어폰 헤드폰 귀마개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아니, 포스 할게요. 포스 해야죠. 와, 감사합니다. 그 창문에 그 창문에 창문 어 창문에 창문에 모기 막아주는 거 모기 막아주는 거 모기 지금이다 아이 그거 꺼내지 말고 야, 모기 막아주는 거 야, 모기 야 승민이 뚫기 어렵다 창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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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 먹고 싶은 거 막았어 창문에 벌레 벌레 어 벌레 너 벌레라 벌레 막아 벌레 막아 벌레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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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충망 와 이리야 화이팅 화이팅 어 이거 창빈이 형 창빈이 형 창빈이 형 너한테 닭가슴살 안 준 거 닭가슴살 어떤 돼지고기 삼겹살 안 듣나 봐 돼지고기 삼겹살 안 듣나 봐 아 맞아 다, 방금 당, 너가 말하지 않았어? 닭가슴살 단백질 아니요 단백질 쉐이크 아니야 전체적으로 전체적 와 이거 브레이브 걸스 와 가오리 춤 가오리 춤 가오리 춤 가오리 춤 가오리 춤 가오리 춤 브레이브 걸스 야 나 진짜 창빈이 형이 와 창빈이 형 창빈이 형 너한테 나한테 안 줬어 에이 쌤 야 승민 야 뚫리지가 않아 안 되겠지 방충망이야 야 진짜 맞췄어 아 자 이렇게 해서 한 씨와 승민 씨는 한 개를 맞췄어 진짜 안 돼요 아 나 잘했네 진짜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미안하다 아니야 예 자 그러면 다음 팀 준비할게요 장민아 자 멤버들 하고 싶었던 얘기하세요 네 장민아 바다 코끼리 바다 코끼리? 아 잠깐만 야 방식만 말했지 와 바다 코끼리 야 잘못 쓰네 잘하네요 야 갑니다 이제 자 준비 아 과연 시작 자 와 배우 이름 배구 배구 데드풀 양궁 데드풀 배구하는 분 와 배우 김연경 선수 김연경 선수 사랑해요 이제 아니 10분 좋아 패스 오케이 패스 아아아아 뭐야? 아! 뭐야? 동물! 동물! 돼지! 사슴 닮은 거! 동물! 아! 몰라? 아! 아! 고라니! 아! 고라니! 아! 벌칙! 벌칙! 어, 벌칙으로 마시는 거! 마시는 거 까나리 액젓! 오! 오! 야, 내가! 너가! 고양이! 좋아하는! 아! 고양이! 헬스! 고양이! 가슴! 내가! 고양이! 이게 있어! 어. 아 이거 하실 수 있어 고양이! 고양이! 내가 무서워해! 왜? 네가 무서워! 알레르기! 오! 오! 오. 야 좋아 아아 그냥 왔는데 고라니 아 고라니 그냥 야채 다이어트 야채 어 야채 야 안 그래도 이제 뭐가 봤어 이제 뭐가 봤어 야채 아 꺾기도 여기까지 와 너무 어려운데 야 근데 잘했어 아 너무 재밌다 어 우리 목소리가 크네 야. 어 그리고 저는 이거를 성대모사로 설명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 내가 고라니를 잘했다 네 자 그럼 예.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IN 그리고 현진 야 나만 막 우주에 떠있는 것 같아 아니야 떠있진 않아 자 과연 네 개를 맞출 수 있을지 자 준비 시
새끼! 아이유! 하루! 새끼가 들어가! 새끼! 아유에이! 괜찮아, 어차피 못 맞춰요. 그! 아. 머리카락! 어. 이거 그, 새끼가 그, 들어갔기 그, 때문에. 그, 야, 얼굴로 하면 어떡해! 어려워. 빨리! 어려워. 아! 아! 아. 아. 너 왜 연기해! 입모양, 입모양! 그! 입모양! 그! 김밥 천국! 김밥 천국! 어! 아! 감동! 야, 거기서 많이 봤나 봐, 이거. 왜? 그! 야, 연기하지 말라고. 패스, 패스. 패스. 아, 패스, 패스. 패스야. 패스야. 아! 필릭스 형! 어, 필릭스. 만드는 거! 맛있는 거. 어! 필릭스 형 만드는 거. 필릭스 이거 만들어? 브라우니. 오! 브라우니. 오! 맞았어? 어, 이걸 지금 만들어요? 오! 맞았어? 오, 대박. 그! 찬이 형! 찬이 형! 빨간 머리! 찬이 형 빨간 머리 때! 찬이 형 빨간 머리 때! 빨가벗을. 찬이 형 빨간 머리 때! 어? 빨간 머리 때! 빨가벗을 때? 빨간. 나 후야 아이고 찬이 아이 뭐고 이거 아이 뭐고 이거 어떻게 생각했지? 빨간 머리 그렇지 그렇지 새 그렇지 그렇지 아이 패스 까비 나 이거 아까 그 WM 엔터테인먼트 WM 엔터테인먼트 야 그렇게 간다고 WM 엔터테인먼트 야 너무 야 그렇게 간다고 멋있어? 야, 그렇게 WM 전문해 야 접근 방식이 특이하다 셔플루 커플루 M M M 엔터테인먼트 입었을 때 커플룩 입었을 때 엔터테인먼트 커플룩이 뭐야? 어? 아유 넘기 자리 한번 바꿔 자리 한번 바꾸고 아, 예. 자 자리 한번 바꾸고 자리 한번 바꾸고 어 뭐야? 야, 나 하나도 모르겠어 자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야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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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전화 어어어 잘한다 근데 근데 그, 좀 크게 크게 들려 전화시켜 배달의 민족 크게 들려 어 전화 네? 패스 자 가요 가요 치킨 근본 어 그거 맞아 근본이 맞긴 하지 치킨 아 치킨 브라이드 치킨 와 여기까지 아, 아 아니 중간에 뭐였어 아니 빨간 머리를 빨개 버전으로 나 왜 자기 빨개 버전 몸도 타기 이게 앵그리 버전을 사용했대요 아, 빨간 머리 때 빨간 머리 때 와 이렇게 자 지금 IN 현진 팀도 총 두 개를 맞췄고요 이렇게 해서 고요 속의 소리꾼 네. 우승팀은 세 개를 맞힌 리노 창빈 팀입니다 역시 와 잘했다 세 개 어떻게 목숨이라 고생한 우승 소리꾼 팀에게는 성대 보신하를 씌라고 네. 소고기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와 진짜로요? 진짜로요? 자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비록 그 깍두기로 네. 짝이 지어졌지만 네. 매운맛을 제대로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오 멋있다 그리고 마블링 가득한 소고기 저희 네. 둘이서 잘 먹겠습니다 자,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진정한 네. 소리꾼 창빈 씨, 리노 씨 축하드립니다 역시 아 우리 스트레이키즈와 네. 정말 이렇게 한바탕 재밌게 또 신나게 놀고 났더니 네. 정말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맞아요 정말 재밌군들인데 네. 오늘 어땠어요 주간 아이돌 아, 저희가 한 1년 만에 왔는데 아, 너무 네. 잘해주셔가지고 네. 너무너무 재밌었고 잘 놀다 갑니다 그래 저희도 앞으로 더 멋진 모습들을 보여드릴 테니 밖에서 꼭 만날 때 꼭 봐요 그렇지 이거 해야지 야 호흡처럼 우리 스테이 만나면 해야지 아 마지막까지 큰 웃음을 주네요 우리 스테이키즈가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다시 한번 퀴즈 드릴게요 네 주관하는 스트레이키즈에게 이것 꾼이다 정답은 바로 사랑꾼 더 많은 사랑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길 바라면서 네. 이제 인사드릴까요? 그럼 지금까지 스트레이키즈였습니다. 안녕.
들어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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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저거 귀찮아서 도리도리 말이 너무 많아 자꾸 나서지 좀 말해 MBC M